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나 금융 교육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보험연수원장이 되시면서 이런 경제 스쿨 준비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보험연수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험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연수원의 방향과 그 역할에 대해서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1월에 보험연수원장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보험연수원은 어떤 곳인가요? 보험은 그 나라 경제와 사회의 최후의 안전판이에요. 보험연수원은 그 위험을 줄이는 능력을 사람한테 우선 심어주는 거죠. 보험연수원은 그런 사람들의 최후의 삶의 안전판, 그것과 관련된 복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네, 원장님은 17,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20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러한 정치 경험과 이력이 사실 보험연수원장과 더불어서 보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시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 6, 7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화두를 갖다가 꺼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빅데이터 3법과 샌드박스법을 제가 대표 발의하거나 통과시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과 같이 예, 보험 산업과 테기, 테크놀로지가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관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단체 실손 빼놓고는 가입할 수가 없었는데 이건 사실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분들도 포함이 됐고 펫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거죠. 또 보험료도 싸지고 그래서 이제 보험이 낯설지는 않은데 이제 보험의 식구가 됐죠. 네, 보험업계의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잘 작동된다고 보시는지 혹은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산운용과 관련된 고급 인력이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헬스케어랄지 인슈어텍이랄지 ESG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인력을 갖다가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적인 자격을 갖다가 우리가 강화하는 것만큼 그 상품 판매 서비스를 갖다가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상의 일에 빠져 있다 보면 미래가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위한 우리가 교육을 갖다가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초고령화 사회가 몰고 올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질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던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 취임 이후 어떻게 보면 첫 성과가 그 청소년 경제금융학교 장보고 경제스쿨인데 개설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정관을 고쳐서 청소년 금융 경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아, 우리가 대중하고 소비자하고 이제 새로운 신뢰의 어떤 다리를 만들었구나 하는 점에서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사실은 지난 20년 넘게 고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경제금융교육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주변 국가 초격차에서 이겨내고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고 또 세계적인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다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가을에 초중고 대학교 과정 중에 시범 과정을 한 두 개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해봄으로써 어떤 그 자기 어떤 생각의 성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설계자한테 강의를 듣고 또 이걸 방어하는 뭐 신한이나 KB한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전략적 입장을 갖다 선택하는 거죠. 너는 금융당국, 너는 빅테크, 너는 빅뱅크. 우리는 보험이니까 너는 이제 인슈텍, 너는 이제 보험회사. 가령 요새 같은 경우 뭐 레모네이드 할지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떤 기법들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을 갖다가 축적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금융 대학원 대학을 만드는 거죠. AI의 기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에서 올가을부터 AI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선택 혹은 필수 과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과정에도 일부러 자기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표현할 때 AI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AI와 관련된 호기심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령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집까지 간 동안 상권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떡볶이집하고 피자집을 갔다가 관찰해보고 메뉴도 보고 간판도 보고 맛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상권 지도도 그려보고 그래서 나 같으면 AI 미술 프로그램으로 이런 맛집을 만들고 싶다. 발표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상상력에 관한 문제, 생각에 관한 문제. 그런 훈련을 갖다가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경제 엘리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궁극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교육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최근 시행이 됐습니다. 원장님이 발의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험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청약해지를 갖다 할 수 있다든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권한을 만들어줘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거죠. 2008년도부터 14차례 법안이 제출되다가 번번이 정무위 문턱을 못 넘다가 재정위원회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있기 때문에 통과된 거예요. 결국 그들 스스로가 소비자의 신뢰를 갖다가 사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벽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죠.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적으로 산업이 위축될 것 같지만 결국 신뢰의 기반 위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금융회사들도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보험연수원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 또 이재 기자 좀 마무리할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 대한 경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금융 대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첫 발을 뛰는 그 보험연수원의 행보가 사회적 니즈를 잘 충족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좀 응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셔서 우리나라도 좀 경제 강국이 미래 이제 양성에서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네. 네. 자, 이런 노력들이 또 경제강으로 가는 첫첫석이 되겠죠.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